어제 알아낸 게 있거든요. 그 가무라는 캐릭터를 제가 봤어요. 가무. 그 가무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미지. 여기. 가무. 역시 킹무위키지? 킹무위키 봐야지. 가무. 무슨, 야, 씨. 어쨌든, 야. 어쨌든 이거 봤는데. 그니까 너무 좋아요. 진짜 솔직히 말해보라고요? 존나 예쁘고 존나 귀엽고 존나 꼴. 그니까 송강 씨의 성욕은 손잡이에 상냥하고 소심하고 청순하고 뭔지 모를 야한 냄새가 풀풀 나고 뭔가 좀 꼴리고 자꾸 음매에 말고 해응할 것 같은 그런 캐릭을 좋아하신 거죠. 야, 아, 오늘 미천 다 드러났네. 아, 오늘 이케다 강규 미천 다 드러났네. 좆된데. 예. 내가 10덕 캐릭터 중에 좋아하는 게 가무랑 킨드레드 이거 두 개밖에 없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나보고 펄이라고 걔 연비 거품을 고치라. 이게 내가 펄인 게 아니라 얘네 둘이 솔직히 존나 개꼴. 그런 당신 퍼. 저게 내가 펄이지. 펄인 게 아니라. 맞지. 독강아, 사람에게는 받아들이는 5개의 단계가 있단다. 첫 번째는 부정이고, 두 번째는 분노고, 세 번째는 협상이고, 네 번째는 우리고, 다섯 번째는 수용인데, 넌 서서히 지금 1단계 부정의 단계에 들어서기 시작했다. 아니,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들이 하필 킨드레드랑 가무 이 둘인 거지. 내가 펄인 게 아니야, 그게. 킨드레드가 양이고, 가무가 뭐 염소였지? 에 펄이네. 아니 씨발 펄이 아니라고. 야야 좆된다. 야 분노다 분노. 야, 분노 단계 분노 단계 도달했습니다. 진짜인데 이거 진짜 다섯 단계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첫 번째 부정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니 근데 그러니까 그 킨드레드랑 가무 이 둘만 딱 좋아하는 거지. 막 극성 펄이다 그건 아닌 걸로 하자고. 협상하자는데 나보고? 우리 보고 갑자기 협상을 권유하는데 이거 3단계지? 가무랑 킨드레드는 약간 조금 다르지. 내가 막 그 여우기나 막 그런 진짜 동물 귀를 좋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딱 가무랑 킨드레드 둘만 좋아하니까 얘는 살짝 예외고 나는 막 그런 펄이든 아니지. 동강아 다음에 무울 단계인가? 아니 근데 씨발 왜 하필 얘네를 좋아하냐 씨. 야, 야, 4단계다, 4단계. 우울해졌어, 야, 5단계. 이거. 그래, 씨발, 펄인 걸로 하자고. 자, 5단계 끝! 수용했습니다. 예. 네. 아, 고생하셨습니다. 예, 네, 받아들이는 네. 5단계. 완벽하게 난 만들어줬고요. 통강이는 펄인 걸로. You are really. 그래, 펄인 걸로 하자고. 통강아, 축하해. 야, 축하한다, 야. 야, 너가 드디어 퍼가 됐구나.